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관심 종목, 내가 어떤 거 사야 될까, 앞으로 어떤 종목 봐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이 릴레이를 즐겨주시면 되는데요.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 릴레이로 핑퐁핑퐁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관심 종목에 쏙쏙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맹호클럽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무심한 듯하지만 우리 두 전문가께서 종목에 진심인 편입니다. 이성훈 과장님은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종목 소개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두 분이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가장 궁금합니다. 먼저 종목 공개부터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볼까요? 덕산, 테코피아, 호텔신라, 만도, 골프존, 솔브레인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황윤석 전문가의 픽은요. KG케미칼, LS일렉트릭, 비덴트, SK바이오사이언스, SMCNC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공개를 해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이 종목 관심 있었는데 잘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로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두 분이 이 종목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릴레이, 첫 번째 이성훈 과장의 종목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 네.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소재, 어떤 첨가물을 만드는 업체라고 좀 알고 있는데, 네. 뭐 OLED 또 합성 고무 그리고 이 어떤 디스플레이까지 다 들어가는 이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덕산 테코피아의 가장 큰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OLED 쪽에서의 수요가 뭐 커지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물론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매출액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 반도체 쪽에서의 그 특히 스마트폰이 이 OLED 채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연계 효과로서의 어떤 소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65억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48%는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OLED 쪽에서의 스마트폰이나 다른 IT 그리고 여러 소재 쪽 여러 이제 부품 쪽에서의 그 채택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 덕산 테코피아의 실적은 계속 우상향 추세로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 쪽에서의 이 프리크셔 쪽에서의 납품은 꾸준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작년부터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참 안정적인 어떤 생산이나 그런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성훈 과장의 픽은 덕산 테코피아였습니다.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네, KG케미칼입니다. KG케미칼이요. KG ETS가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왔는데요. 네네. KG ETS가 이제 비주력 부문 사업을 떼어내고 이제 폐기물 쪽을 위주로 해서 기업을 재편해서 매각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SK 에코플랜트를 포함해서 국내외 3호 펀드를 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KG ETS는 시총이 7천억입니다. 근데 KG 네. 그룹에서는 5천억만 돼도 팔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KG ETS를 매각이라는 재료를 갖고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KG ETS를 매각했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이 누군가를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철강 및 전자결제 부문의 꾸준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또 요식 부문 쪽에서도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매출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KG 그룹은 전자결제 부문에서의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서 실적이 좋게 나와야만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1분기 매출은 지금 10%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8% 증가했는데, 사실상 KG케미칼은
그 KG그룹의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수혜까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트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면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매각 수혜, 그다음에 지주회사 이런 재료만 갖고도 지금부터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KG케미칼을 황윤석 전문가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매각에 대한 수혜, 지주회사로서의 입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KG케미칼 함께 잘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갈게요. 네, 이제 호텔신라. 호텔신라요?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호텔신라 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분기 때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성공하면서 이제 좀 약간 기대감을 좀 안고 이 호텔신라를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신라의 가장 큰 매출 출하고 있는 이 면세점 쪽에서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이 2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471억. 을 지금 나타내주면서 흑자 전환을 시연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호텔이나 레저 쪽에서의 적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까지도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이 호텔과 레저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에도 이제 물음표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세 쪽, 특히 서울점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좀 늘어났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도 5%대 나온다고 본다고 한다면 면세점 쪽에서 안정적인 수익처가 확보된다고 한다면 호텔신라의 어떤 주가에 대한 반등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어떤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이 추이를 계속적으로 지켜본 후에 어떤 반등 타이밍 때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호텔신라까지 이성훈 과장의 픽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정도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죠. 중국 시장의 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0.5%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3,446포인트 선에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홍콩 항셍지수는 반면에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0.2% 상승세입니다. 이러면서 26,28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우리 시장도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는 0.04% 하락세, 코스닥도 0.18%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역시 0.6%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중국 시장의 개장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역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목 소개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황윤석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LS일렉트릭입니다. 네. LS일렉트릭은 앞에 스마트 그리드가 붙고요. 또 네. 스마트 팩토리가 붙고 그린 비즈니스 관련주라고 해서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하고 아주 잘 맞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47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4%의 급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내 설비 투자하고 신재생 투자 확대로 인해서 전력기기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요. 2분기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전력 인프라 부문의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되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봉 차트보다는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주봉이요? 예,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단기간에 이 저기 매물대,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기서 보면 주봉에서 보면 거래량이 최근에 급증하면서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일봉 차트로 보면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주봉 차트로 보면 직전 고점 또는 전고점까지도 돌파가 가능하다.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일어나면 가능하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주봉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이 저점을 공략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NS 일렉트릭에 대해서 황현석 전문가께서 차트 보면서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본으로 봤을 땐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주봉으로 확인해보니까 아직 뭐 이제 초입 구간이다. 상승 초입 구간. 지금이라도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갈 텐데 만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만도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김정민 님이 만도 매수 타이밍도 알고 싶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만도 최근에 뭐 실적도 그렇고 이 맥스트 지분에 대한 차익 같은 게 같은 이런 이슈가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주가가 좀 생각보다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좋습니다. 뭐 전기차 쪽으로의 어떤 그 사업 방향 그리고 뭐 수소차 쪽으로도 어떤 그 해외 기업들과의 협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주가가 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힘을 많이 받지는 못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만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이슈가 좀 좋은 이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를 봤을 때도 지금은 좀 기다려야 돼. 좀 시기는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7만 5천 원 이상까지도 잡고 있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뭐 밸류나 PR 같은 경우에도 이 좀 낮게 하면서 좀 주가를 그 매수 주가를 좀 약간 좀 제한적 목표 주가 제한적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ADAS나 여러 가지 부분의 사업 부분 골고루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만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찬스는 아니지만은 이 중장기로 봤을 때는 주가 떨어졌을 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만도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오거나 가격이 내려갔을 때 차근차근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사업부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견조하니까 상승의 타이밍을 참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황윤석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세 번째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요? 예, 비덴트는 지금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대주주이고요. 그렇죠. 비덴트는 최근에 위메이드라든지 여러 투자자로부터 1,900억 정도의 투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2,500억을 빗썸 지분 투자에 확대한다는 소식도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쪽에서 테슬라에 이어서 아마존이 그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서 비트코인의 가격대는 그 박스권 상단 저항선이라고 하는 4만 달러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의 여러 그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 가상화폐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네.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업체들 쪽에서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또는 단기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 그 국내 시장에서는 규제라든지 또는 가상화폐 통폐합이라든지 투자자 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시원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덴트의 경우는 지금 위메이드가 지분을 최근에 11%에서 17% 정도 늘렸는데 이건 전환사채 인수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9월 10일 날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비덴트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연예인 캐릭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관심을 둬야 될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최근에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비덴트 자체적인 모멘텀들도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있으니까 상승하기 전에 한번 미리 좀 담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다가 내가 이 종목 설명해 주신 종목 중에서도 이거 내가 궁금했는데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점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번째 종목, 골프존입니다. 네, 이제 골프존 말씀을 드릴 텐데 네. 2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늘어났지만 영업이익률이 또 20%.
8%, 3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봤던 영업 제한에 대한 이 골프전의 실적에 우려했던 부분이 간혹가다 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항상 이렇게 실적이 나와주면서 항상 부식하면서 주가가 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주가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거의 이제 조정을 받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GDR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이 작년에 어떤 영업 적자에서 올해는 BEP 이상을 넘길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간혹 이제 뭐 시간 남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골프 존 이거 스크린 골프 할 때 뭐 이 4인에서 2인으로 치면은 실적이 뭐 감소하냐. 근데 큰 영향은 좀 없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실적에서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좀 신규 골퍼들의 증가, 그리고 골프의 대중화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프존의 주가에 대한 탄력성은 더 좋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골프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거리두기, 뭐, 인원 제한, 이런 거에 상관없이 골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고 있고, 실적도 이것이 그대로 증가하는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골프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황윤석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네. 너무나 최근에 뜨거웠던 종목이고요. 그쵸. 어제 보면 그 장대 양봉이 불기둥처럼 솟았던 종목입니다. 그 지난 3월 상장 이후에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2분기 매출액이 1,44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7%나 급증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CMO 기업으로 해서 위탁 생산을 하는 쪽에다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그래서 노바백스라든지 뭐 이런 CMO 물량들을 계속해서 받았었는데요. 그쵸.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시험 나설 것 같고, 그다음에 자체 백신 1상과 3상 임상시험 뭐 신청이라든지 본격적으로 토착 백신을 개발하는데도 이제 속도를 높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모더나나 화이자가 공급 가격을 인상했고요. 최근에 또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 재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은 이제 독감 백신처럼 연간을 매년 맞아야 되는 그런 백신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그 토착 백신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을 따라갈 수 있는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지금은 추격 매수로 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살짝의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좋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큰 시세를 줬는데 지금 바로 따라잡는 것보다는 조정이 조금 나왔을 때 담아가는 전략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솔브레인. 솔브레인이요? 네, 그 화학재료 업체입니다.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2차전지 쪽 다 들어가는 화학재료를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난 2주 전까지는 주가가 좀 최고가까지 썼지만은 약간의 좀 주가가 좀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조정받은 부분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하락세에 대한 부분을 완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어떤 이제 반등 구간을 이제 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56억, 작년 대비해서 10%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디램에 대한 그런 의견은 요새 좀 많죠.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 수요자와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이 공급자와의 어떤 시각 차이 때문에 불안한 요소가 많긴 하지만, 지금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디램에 대한 어떤
그 재고 수준을 봤을 때는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좀 너무 이제 단언하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좀 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디램보다는 랜드 쪽에서의 증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디램 대비해서 랜드 쪽에서의 어떤 리스크를 좀 덜 지는 과정에서 이 솔브레인에 대한 주가와 시적에 대한 부분은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솔브레인까지 이성훈 과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황윤석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 SMCNC입니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저는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시초가부터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인수한다 이런 설이 돌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모든 주식은 다 급등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인수설 이후에 지금 뭐 SM을 포함해서 너무나도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모기업인 SM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지금 SMCNC나 SM 라이프 디자인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YG의 지주회사인 YG 플러스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지금 현재 SMCNC는 3,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SM이 지분을 29% 정도 가지고 있고요. SK텔레콤이 23%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아직 뭐 미미한 수준인데 이미 차트상으로 어느 정도 매집이 진행된 상태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밀리면은 다시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차트만 해도 저게 어제 거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아마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네네. 근데 최근에 보면 그 불기둥 세우면서 거래 터지고 누르고 거래 터지고 누르는 이런 N자형 계단식 패턴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미 매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급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하고요. 그 제가 보기에는 시총이 한 7천억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급락 시에 접근하는 방법이 좋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SMCNC까지 해별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고독한 여우님이 지금 들고 계시는데 매도 타이밍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엔 절반 정도 차익 실현 하시고요. 다시 조정받았을 때 재매수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